사람마다 코로나19에 대한 면역력은 다 다를 걸로 추정됩니다. 백신을 몇 번 또 언제 맞았는지 다르고 자연적으로 감염된 경우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. 내 면역력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는 연구 결과가 최근 발표됐습니다.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. 국내 60세 이상 3차 접종률은 89.9%로 높지만 4차는 34.5%로 여전히 낮습니다. 3일 지난 다음에 새벽에 심장이 너무 많이 뛰어서 응급실에 갔었어요. 최근 코로나가 재유행하면서 4차 접종 하려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. 그냥 넘어가려니 했는데 요즘을 찾고 이렇게 번지니까는 그래서 모를래 갈 거야. 최근 미국 내과 학회지에 실린 연구 결과입니다. 10만 명당 기준으로 보면요. 2차 접종을 한 사람의 감염 위험은요. 접종 2개월 이내에는 21.1입니다. 이후 점점 높아져서요. 8개월 정도 지나면 88.9, 4배 넘게 높아집니다. 백신을 맞지 않고 자연 감염만 된 사람은요. 감염 6개월 이내에 10.5, 이후 점점 높아져서요. 1년이 지나면 30.2까지 높아지는데요. 2회 접종 직후보다는 감염 위험이 커지는 겁니다. 자연 감염 뒤 백신을 맞은 사람은요. 감염 위험이 2개월 내에는 3.7, 그리고 8개월까지 11.6으로 유지됩니다. 우리 방역당국은요, 자연 감염을 한 번 접종으로 생각합니다. 백신을 안 맞았거나 한 번만 맞고 감염됐다면 추가 접종은 적극 권장 대상입니다. 2차나 3차 접종 후 감염된 경우는요, 3차, 4차 접종 희망자만 접종 대상입니다. 최근 BA.5 변이가 유행하지만 기존 백신으로도 중증으로 가는 건 50%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. 백신의 장기적인 효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분명히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. 하지만 당장 걸리면 큰일 날 분들은 그래도 백신을 추가 접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고령층은 백신을 맞은 지 6개월, 자연 감염된 지 1년이 넘었다면 4차 접종하는 게 안전합니다. SBS 조동찬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김현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